짜잔! 바로 이런 공간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아 진짜 들어올 때 뭐 이런 카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들어와 보니 자 오늘은요 우리 김포에 왔습니다. 자 오늘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여기는 약간 미술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전도 많이들 하고 다만 한 가지 퀴즈존이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사실. 뒤에서 보니까 되게 썰렁해. 뭔가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회사 같은 느낌? 네, 되게 되게 모던한 그냥 건물 하나가 떡하니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선 들어가시죠. 들어가면서 네. 꺾으면 네. 아 이렇게 되세요. 아주 우연히 듣게 된 그 노래 그게 물결이야 지금 파도물? 파도? 파도물 나도 모르게 숨죽여 들었어 색이 바래진 그날의 기억을 모른 척 하려 두 자리가 진짜 저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시멘트 건물 몇 동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괜찮네. 여기는 카페를 하려고 지어놓은 건 아닌 것 같아. 원래는 공장이었었으니까. 이렇게 지어놓고서 공장이었다고? 저게 공장이었었고요. 화장품 공장이었대니까. 저 자리가 좋은 자리였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인전을 열 수 있게.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개인전, 누구 개인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뻥튀기 아니야? 응? 뭐라고? 뻥튀기네. 수준이 뻥튀기 분이 안 돼. 지도가 돼 있어요. 딱 피면 우리 여기 메인 어떻게 돼 있고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까꿍 짜잔 바로 이런 공간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풍지고 막 이러면은 너무 이쁠 공간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노키즈 존인데? 여기도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건물이 하나씩 따로 있잖아요. 이게 다 각자만의 그 의미가 있는 공간들이라. 그 애들 데리고 여기도 못 오는 거야? 아니 여기는 괜찮죠. 요런 데는 괜찮고. 애기들은 저기에 볼풀장 있어요. 여기서 보는 바깥도 좋네. 주말에 못 앉는 자리를 이럴 때 와서 앉아봐야지 와서 앉아봐야지 어디 가시나요? 하남이요 하남에 가요? 아 이번에 자선바저에 준비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좀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저희가 27, 28, 29일에 자폐사랑협회와 야매주부가 함께 자선바자회를 연다고 그랬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좋은 일을 이번에 한번 계획해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약속한 데 하는 게 좋겠다. 새로운 데를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작은 성의도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하고 또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또 소상인들, 소농인들 뭐 함께 다 모여서 이번에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제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계신 분들만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그 27, 28, 29일에 자선 바자회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쓰시지 않고 째려보고 있던 물건들 있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쓰이면은 좋은 물건으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 집 구석탱에서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 내가 뭔가 잘못 사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거나 색깔이 안 맞아서 못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아나바다도 할 겁니다. 모시는 소상인들한테도 일절 임대료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들도 제품별로 50%에서 30%까지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은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만났던 온라인에서 판매됐던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도네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직접 사랑협회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리만 마련해드리고요. 그런 요리 시간도 있고요. 경매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식혜도 옵니다. 홍삼 6년근짜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바이옴 과자 프리로 500개 내놓으셨어요. 이뮤니피에서 공짜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생각을 한자리에 27일, 28일, 29일에 펼칠 겁니다. 여러분들 3일 중에 하루는 시간 내실 수 있지요? 네? 이제 탤런트 오면이 노인돼가지고 웬 남자하고 스캔들이야. 우리 남편 세상이 다 아니까. 얘는 만나러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몰라. 아직도 남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말 댓글 아직도 많고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고 그런 사람 아직도 많죠. 여기다 이름표를 많아. 붙이고 다녀. 오미연 동생 이렇게. 600만 불 수출권 어떻게 됐습니까? 올리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 죽여버려. 총 들고 들어가. 아유 회장님 왜 이렇게 무서워요? 회장님 배가 만삭이시라서. 아 제가요? 아닙니다. 멋이라. 이 배가 아니고요. 가슴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